안녕하세요. 고수의 픽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을 적중해보는 시간. 고수의 관심 종목 고은별입니다. 다시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뭐 애플,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건 역시나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내 증시는 세계 시장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 오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구간에 계속해서 장중 저점을 깨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68%가량 밀리면서 3,152선까지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개인이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2,983억 원가량 개인이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도 팔자 기조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코스닥의 낙폭은 더욱더 깊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1% 가까운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980선까지 위협받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렇다 할 수급 주체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은 가운데 코스닥 역시나 개인이 홀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해서 탄력은 좋습니다. 중국발 철강제 공급이 줄어든다는 이슈에 철강 관련주들 오늘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조선해운, 조선기자재들 역시나 탄력 오늘도 이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코로나19 피해주들, 포스트 코로나주라고 엮이고 있는 뭐 여행주, 카지노주, 그리고 면세점주까지 오름세가 집계되면서 코로나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시장을 조금 물들고 있는 모습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한 달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5월도 수익으로 가는 길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만나뵐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댓글 오늘도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고수 두 분이 함께하고 계신데 상담 신청하시는 분도 오늘 많을 것 같아요. 연일 하락세가 연출이 되면서 내 종목 진짜 좀 우려가 깊다 하신 분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보내주시면서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여주시면요. 저희가 1대1 맞춤 상담 오늘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괜찮은가? 얼마에 매수하면 좋을까? 이러한 고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민들 문의 주시면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보내주시면 빠르게 보내주실수록 조금 더 먼저 상담 가능하고요. 자세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종목 상담도 종목 상담이지만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는 방법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적중 혹은 고수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에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문자로 답장해 드리고요. 나는 지금 바로 입장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QR코드 화면에 보이십니다. 이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데일리 TV 그리고 이데일리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참여 방법대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영재, 김선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좋지는 않은데 오늘 시장 전략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먼저 전일 미 증시부터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아까 말씀해주셨지만 지난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제지표 호조로 인해 국채금리가 상승했고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세 번째로 내놓은 1.8조 달러의 규모의 부양책 또한 투자자들의 투심을 높이면서 전일 미증시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미증시 강세에도 좀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 오늘도 좀 갈피를 못 잡고 등락을 반복하다가 중화권 증시 약세 출발로 외인 매도세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현재 단기 조정을 좀 거치고 있는데 다만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3,1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990포인트가 지켜지는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지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큰 추세상으로는 아직 상방으로 보셔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지가 낮은다면 이번 조정이 좀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매수하고 싶으셨던 종목들 공략을 좀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특히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려고 말씀드렸던 원자재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는 3,150 그리고 코스닥은 990선을 깨지 않는다면 상방으로 더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님의 분석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미국 증시는 좋은데 한국 증시는 왜 이러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3,250선에서 저항이 나올 것이다. 분명히 조금 이제 인버스도 좀 준비를 해보시고 현금도 준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준비되신 분들의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현금이 좀 있습니다. 네, 또 하방에 배팅도 좀 해놨습니다. 헤지도 좀 해놨고요. 그러면은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보게 되냐면은 산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더 빠져라라고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주식 풀매 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 계좌에 여러분 현금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두려움이 좀 커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오늘 받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공매도고 공매도가 바로 지금 개시되기 목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만약에 줄여놓은 것들이 있어서 예전에 이제 현금 비중 만들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씩 이제 저가의 매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면은 다행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현금들 대부분 주식을 현금화 시켰던 건 돈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주식 외의 돈들을 가져와가지고 다시 또 사서 계속 주식 비중만 늘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좀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아직까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박스권이라고 가정을 해서 움직인다면은 박스권 상단에서 내려올 자리가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섣불리 주식 비중을 늘려서 외부에 있는 돈들을 주식 계좌에 다시 담기보다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 했지도 해놓고 현금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신다면은 현재 시장에서 좀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조금 버텨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공매도 재개된다는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오히려 의외로 이제 어제 오늘 뭐 그저께 뺀 게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됐을 때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겁내서 매도수 버튼을 누를 때 이미 조금 이제 저가에 내려와 있는 종목들을 외국인 기관들은 저가에 매수를 하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현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쓸 수 있는 총알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격을 잘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헤지를 해놓으시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내 현금 보유고를 최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 구간에서는 일단은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갖고 계시면은 보유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또 지금 당장 뭐 외부에 있는 현금들 다시 또 끌고 오시기보다는 다음 주 상한가 좀 보시고 종목 숫자도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거 문자 오는 거 보면은 저 이번 주에도 뭐 오늘도 강연회를 하지만 포트폴리오 점검들 해드리면은 종목이 30개 40개씩 있으신 분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종목 숫자를 좀 줄여보시는 전략도 좀 중요하다. 오늘이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이제 고민도가 제기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매도를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종목 숫자가 너무 많으면은 매도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종목 숫자를 좀 줄여가지고 좀 괜찮은 종목들 또 오늘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력주로 삼을 수 있는 종목들에는 조금 더 비중을 실어보시는 거 전략이니까 종목수 줄이고 종목 좀 괜찮은 종목들을 좀 비중을 축소하시되 외부에 있는 주식 계좌 밖에 있는 돈을 지금은 끌어올 때는 아니다. 헤지를 해놓으신 부분들은 가지고 가시자. 방어적인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 조절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연일 좀 어려운 시장이 펼쳐지면요. 네,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될지 항상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강연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앞서 좀 힌트를 예, 주셨는데, 오늘 4시에도 저희 이제 유튜브에서도 온라인 강연을 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주식이 빠지나요?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지난주, 지난주 이미 말씀드렸어요. 3,254선 저항 맞고 내려올 거고, 박스권 상단에서 내려올 거니까 해치하라 말씀드렸고, 현금 준비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상하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빠진 거를 맞이하고 나서야 왜 빠지나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오히려 내가 이거 갖고 있는 인버스 팔아가지고 언제 또 사나 이렇게 이런 관점을 보시면 더 편하실 수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움직이고 예측 내에 범위 내에 있는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뿐만 아니라 5월 달에는 어떻게 여러분들 예측을 하시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말씀드리는 시간 오늘 오후 4시에 가질 거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의도 공부도 좀 하고 또 재밌는 이야기들도 나누셨으면 좋겠고, 특히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방송에서 많이 해드리지만 부족한 것들 저희가 종목 진단도 오후 4시에 해드리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 고민 나눌 수 있는 시간, 재미,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린이 분들은요, 공매도를 처음 겪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이 더 깊고 염려도 더 깊으신 것 같은데, 오늘 오후 4시에 이러한 고민들 조금 더 현명한 전략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오후 4시에 자세한 이야기 나누시면서 그런 걱정들도 좀 날려보내시길 바랄게요. 저희 이렇게 TV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언제나 양방향 소통 방송입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함께 즐겁게 방송하는 시간, 뭐 장은 밀리고 있지만 저희가 대응만 현명하게 잘하면 손실 최소화로 수익 극대화로 잘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오프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적중 혹은 고수 이렇게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리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기만 하셔도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정말 오늘 많이 나누고 싶으실 것 같은데 노란톡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고수께서 종목 하나를 픽해 오셨는데 퀴즈도 풀어보고요. 또 여러분들께 정말 좋아하시는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있고 가격 전략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알려드릴게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4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맨 오른쪽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4월 30일 오늘자 게시물 읽어볼게요. 오늘은 총 6개의 종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퀴즈로 출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퀴즈 조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힌트를 많이 드릴 겁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이 종목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정답과 함께 재밌는 사연 보내주시고 질문들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실 때 그냥 정답만 보내주시지 마시고요.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전해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6가지 종목 중에 두 번째 종목이고요. S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 종목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어렵죠? 네, 오늘은 좀 맞추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힌트를 좀 드려야 되니까 힌트를 드려보자면, 이 종목은 코스피 200에 상장된 종목이고요. 6만 원대 종목입니다.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 등의 핵심 부품 생산으로 수소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고요.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 친환경 모터, 계기판, 샤시, 그리고 에어백 등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친환경차 관련 제품군 확대, 그리고 기존
신규 고객사 추가 물량 확보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또 오하이오주 로즈타운에 LG화학과 GM의 합작사인 LTM 세일즈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오하이오에 법인을 세워둔 기업으로 관련 수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자동차 부품 주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일 때 상한가에 도달을 한번 했었고요. 이후 쉬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지 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고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차의 핵심 부분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힌트 준비되어 있나요? 네. 준비한 건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힌트를 준비해오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생각 나오면 이제 몰리면은 위기에 몰리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미리 아침에 종목을 이제 준비하고 시황 정리하고 여기 이제 대본 보내드리고 바로 차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스튜디오 앉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종목을 뽑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좋은 종목이 중요하죠. 네. 오늘 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 이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빛으로테크 현재 4.5%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 상승하고 있고 어제 말씀드렸던 애경산업도 이 어려운 시장에 1.6%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그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셔가지고 상품을 한번 받아가지고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들도 미리 받아보신 분들은 이 이제 소위 말하는 고수의 가치를 아실 겁니다. 문자 오는 걸 보면은 한번 받으신 분들이 계속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이제 한번 안 써보신 분은 있어도 한번 써보신 분은 없다는 게 거의 뭐 느껴질 정도로 많은 문자 보내주시는데 오늘 정답이 어렵지겠지만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오늘 이제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뭐 먹지 뭐 이런 시간들 또 이따가 라이브 방송 때도 소개시켜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연들 많이 써서 보내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길게 드리는 건 그만큼 종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좀 주시죠. 일단 네. 이제 하는 일부터 마저 말씀을 드릴게요. 소구경 화기주 방산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방산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소구경 화기주라고 하면은 이제 권총이라든지 이제 우리 군인대 이제 현역으로 갔다 오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써봤던 소총 이런 것들, 기관총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저도 이제 그 군대 있을 때 제 때까지는 이제 K2를 썼고 제 앞 세대가 이제 M16을 썼는데. K2가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 멀리 있는 게 잘 맞을까 할 정도로 잘 맞는데 그거가 관련돼 있는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아까 이제 그 전기차나 수소차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나 푸조, 시트로엥, GM 등 글로벌 고객사를 갖고 있는 회사 S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의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S로 시작하는 회사고 일단 앞에 세 글자는 영어입니다. 영어 스펠링을 써주셔야 되고 뒤에 세 글자는 한글이지만 영어를 한글로 풀어 써주시는 거죠. 풀어 써주셔야 되는데 일단 뒤에 있는 힌트부터 좀 드릴게요. 한글이니까 뒤에 있는 힌트부터 드리면은 도저히 힌트가 생각이 안 나서 네이버 찬스를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실제로도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움직이게 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용어로 일반적으로 예술 창작 혹은 표현의 제작, 동기, 동인, 원동력을 영어로 표현하는 이것을 땡땡땡으로 했다라는 표현들 우리가 실제로도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앞에 있는 영어 세 글자는 이제 정말 어려운데 우리가 주변 생활에서 많이 보는 이제 물건의 줄임말로 제가 좀 힌트를 드려볼게요. 우리 이제 자동차 많이 타실 텐데 특히 택시에 많이 있는 우리 쏘나타를 딱 스펠링 세 글자를 이니셜로 쏘나타의 이니셜 착착착 누르시면은 앞에 있는 세 글자가 나오니까 그거를 딱 누르시면 오늘 여섯 글자의 종목 나온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힌트를 오늘 좀 잘 주셔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동공이 좀 흔들리시면서 네 빠르게 검색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좋은 종목에 대한 좋은 힌트를 주셨습니다. 네, 살아보겠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네. 제가 재밌게 힌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는 재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살기 위한 처절한 매일매일 있는 처절한 이제 몸부림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힌트.
힌트를 들으셨으면은 이 정답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나 이 정답 알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드셨으면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저희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실 때 오늘 힌트를 너무 후하게 주셔가지고 정답자 많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함께 넣어주시면요. 오답이라도 저희가 정답으로 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좀 탈락도 하셨잖아요. 재미없게 보내면 탈락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1차 힌트 들어봤고요. 저희 종목 상담한 다음에 계속해서 2차 힌트까지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갖고 계신 종목,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궁금하신 점 적어주시면 되고요.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 이렇게 조정장에 한번 사보겠다 하실 종목 있으실 것 같아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매수해도 되는지 뭐 타점 같은 거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힌트로 자동차 관련 종목이에요. 8255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기아 매수가가 85,000원 30%입니다. 손절을 해야 될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2% 넘게 밀리고 있는 기아이고요. 지수랑 같이 연동돼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명을 변경했는데도 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이제 기아 차에서 기아가 됐죠. 네. 그렇고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만 해도 뭐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1조 76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2% 증가하는. 물론 이제 대신 이제 기저효과가 많이 있었던 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1분기 매출액도 일단 13%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항상 여러분들이 어실 잘 나왔는데 왜 이렇게 빠지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지만 항상 이제 그럴 경우에는 미리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이벤트 소멸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두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애플카 예약이 나왔을 때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 9만 원대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8만 5천 원대도 사실은 큰 차이는 아닌데 현재 여러분들이 그 뉴스가 한참 나오고 핫했을 때 들어가셨다가 지금은 이제 걱정이 되시는 구간까지 온 건 사실입니다. 많이 좀 빠지기도 했는데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면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 나쁜 생각들이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지수가 많이 올라갈 때는 더 간다, 뭐 3,500 간다, 뭐 좋은 뉴스도 막 나오다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니까 막 안 좋은 뉴스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라갈 때 살 때는 좋은 뉴스 보고 좋은 생각으로 샀지만은 빠질 때는 이제 나쁜 생각들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매수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위 말해서 뉴스 이후에 또 실적 이후에 흐름 자체는 아직도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할 만한 종목들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상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대형주들이 생각보다 잘 버틸 가능성도 높아요. 코스닥에 있는 이제 오히려 상위주들이 먼저 빠지고 코스피 종목들은 잘 버틸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현재 바로 정리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어쨌든 장투로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완전히 추세가 꺾인 거를 보기 전까지는 좀 더 끌고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구간 보유 말씀드리고 대신에 이평선상 전저점 인근 그리고 이평선상 120선이 깨지는 한 7만 3천 원 정도 구간에서는 정말 좀 정리해야 될 구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만 3천 원 손절가 잡으시고 현재 구간은 조금 더 보유해보시라고 오히려 전저점 박스권 하단까지 아까 말씀드렸었지만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걱정되고 있는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때문에 손절가 7만 3천 원 잡고 현재 구간은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1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 보유 의견 잡아주셨습니다. 7만 3천 원 손절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5501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하나투자증권 5,800원에 매수를 해서 지금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하락세에 들어선 건지 언제쯤 오를 건지 진단과 함께 전망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지수가 빠지는데도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5,800원의 비중 20%시면은 네. 지금 조금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되실 수가 있어요. 10% 넘는 조정 중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자리로 보아서는 지지가 나와줄 구간에선 계속해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아직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비중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실으신 것 같아요. 한 10%씩 나눠서 담으셨다면 좀 좋았을 텐데 일단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최근에 상승이 났던 이슈가 두나무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죠.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지분을 취득하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었었고요. 미증시에 상장을 하는 준비 중이다. 이제 그렇게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이 한번 나아준 바 있습니다. 5,800원이시면 사실 지금 단기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5,850원에서 한 5,000원 부근까지 계속해서 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더 큰 상승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000원 부근 일단 지지부터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더 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4,000원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비중을 한 10% 정도만 보유를 하셨다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사실 비중이 적으신 편은 아니시거든요. 20%시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5,000원을 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을 일부 좀 줄여주셨다가 저점에서 다시 담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와서 5,800원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기 한 6,500원까지도 상승이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일부 비중을 줄여주시고 나머지는 그 이상의 상승을 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요. 5,000원, 5,800원, 6,500원 가격대만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5,000원, 5,800원 그리고 6,500원 이렇게 가격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비중 조절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샵 3771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에는요, 212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게임 관련 주예요. 게임빌 53,400원에 비중 20%입니다. 7거래일 연속 하락 중이에요. 손실이 마이너스 20%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매수가면은 매수하시고 바로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마 매수 가격대 뉴스가 있었죠. 코인원 주식 이제 312억 어치를 취득한다. 지분율 13%를 취득한다는 뉴스 때문에 이제 한때 이제 비트코인이나 우리 가상화폐들이 핫할 때 이제 이런 이제 게임주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가상화폐 지분을 확보한다는 뉴스가 사실 되게 이제 호재였는데 최근에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이제 정부에서 좀 규제를 좀 강하게 할 생각 또 있는 것 같고 이제 세금 유예는커녕 이제 오히려 조금 더 제재를 하고 이 사실 개념도 못 잡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 쪽과 정부하고 또 이제 여당하고 또 입장이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고 코인은 지분 이슈, 지분은 이제 흡수했다는 이슈가 있을 때가 사실은 가장 이제 이벤트 소멸이기도 해요. 그 구간대가 제일 고점이고 그 이전에 이미 좀 움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형 구간에 이제 고점이 한번 나오고 거래량이 실린 다음에 윗꼬리 이후에 또 흐르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일단 작년에는 실적이 좋았지만 이 종목이 이렇게 실적도 그렇게 긍정적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가져가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현재 구간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이 실려 음봉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가져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에요. 어쨌든 간 5만 3천에 사셔가지고 4만 2천원까지 끌려오셨으니까 4만 원까지만 손절가를 잡고 만약 4만 원 이탈하면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4만 원짜리가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에 한번 저항을 줬던 자리를 뚫고 올라오면 그게 지지라인이 돼줘야 되거든요. 매물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매물대가 지지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현재 구간이 2,000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4만 원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4만 원이 깨지면은 전에 이미 뉴스가 나온 이슈가 나왔던 것들 이미 어떻게 보면 이벤트 소멸이죠. 거기다 거래량 실리 음봉들로 나오고 있고 추세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물론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시장이 안 좋다고 지금 막 8%씩 빠져버리면은 시장 대비해서 너무 강하게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들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손절가를 짧게 잡고 좀 대응을 하시자. 4만 원 손절가 잡고 이따 하시면 정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 자리가 지지가 되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4만 원대 한 4만 6천 원대까지는 한번 단기 기술적 반등도 노릴 수 있는 자리니까 4만 원 이탈 여부를 조선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량에 실리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4만 원 저항과 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셔서 가격 전략 현명하게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5256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효성 중공업 매수가가 8만 500원에 50% 비중입니다.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제 계좌는 모두 파란불일까요? 꼭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해 주셨어요. 아, 울음표시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지금 비중이 50%셔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제가 첫 방송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중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싣지 마셔라. 그렇게 되면 하락이 나왔을 때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종목을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주관적인 아무래도 심리가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매를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비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차트를 볼 때는 항상 크게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주가 차트를 보게 되시면 매수하신 가격대가 비교적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높은 편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구간에서 한 번에 많이 매수를 하게 되면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매매는 잘못되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매매를 하실 때 욕심을 내지 마시고 뭐 5% 혹은 10%씩 끊어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좀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성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요. 전력 산업의 핵심 설비죠. 뭐 변압기, 차단기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업체인데요. 그래서 전력 저장 장치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일단은 지지 라인을 먼저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뭐 크게 더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64,000원 부근까지는 조정이 좀 나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64,000원이 오면은 제가 봤을 땐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이 50%시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것은 좀 저는 반대를 하고 64,000원의 지지가 나와주면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만 500원 부근이면은 충분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시총이 아무래도 뭐 작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반등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간 투자를 좀 하시면은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4,000원 먼저 지지 체크하시고 8만 500원이나 아니면은 뭐 약수익권이 오게 되면 그때는 비중을 일부 축소를 해 주셔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중이 한 20% 정도시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는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50%시면 사실 조금만 오르거나 내려도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느껴질 수 있는 비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더라도 매수가 부근에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매수가 부근에서 약수익으로 조금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시총이 좀 큰 종목입니다.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고셀픽 힌트를 들어볼 차례가 왔습니다. 2차 힌트 들어볼 텐데 소나타에 이어서 S로 시작하는 6글자의 종목 어떤 힌트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준비요? 네. 아까 그 정도 힌트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알 수 있지 않나. 우리가 항상 흔히 쓰는 단어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아까 이제 우리 이제 앵커님이 소개해 주셨던 노란톡을 제가 보면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 보니까 앞에 있는 영어 세 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소나타의 약자다라고 하시니까 잘 아시는데 뒤에 있는 단어를 되게 이제 어렵게 얘기를 했죠. 이제 뭐 제작 동인, 원동력 등을 이제 얘기한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앞에 있는 세 글자는 뭐 아실 테고 아까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자주 타는 현대차의 소나타의 약자를 써주시면 앞에 있는 세 글자고 뒤에 있는 세 글자에 그 자음 힌트를 드릴게요. 자음 힌트를 좀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운동선수 빙상선수 중에 한 명이죠. 모태범 씨의 자음과 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음을 잘 이제 뿌려가지고 그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가 많이 쓰는 영어 단어 무엇인가의 원동력이 되고 이것을 땡땡땡으로 삼았다
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맞춰가지고 자음을 맞춰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의 예스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의 종목 많이들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특히 이제 맞춰주신 분들도 좋지만 이제까지 맞춰주신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써보신 분들이 맛을 아시는 거죠.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만약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다섯 명이 좀 넘어가더라도 좀 후하게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요즘 장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개별주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일주일 동안 장 전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 뽑아서 드릴 테니까 많이들 연락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나타와 모태범 이렇게 두 가지 힌트를 주셨는데 2차 힌트까지 듣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종목 맞구나라는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실 때 딱 이렇게 종목명만 보내주시지 마시고 재밌는 이야기 함께 넣어주세요. 뭐 칭찬도 좋고요. 그냥 저희 함께하는 거 좋다 이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다섯 분을 추첨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어려운 시장인 만큼 이용권 잘 활용하셔서 수익도 많이 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은 종목입니다. 9256번님께서 보내주셨고 셀트리온 33만 원에 15% 보유 중입니다.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가져왔는데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지 비중을 더 늘릴지 궁금하시다고 하시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 주식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셀트리온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3사 합병 이슈도 있고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이슈도 있고 하면서 그동안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요.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한 번씩은 해보셨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도 아직까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좀 조정폭이 좀 깊다 보니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오늘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국내 임상 3상 관련해서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주가에는 큰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을 하실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36조다 보니까 좀 길게 보셔야 되고 천천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셨는데 일단 지금 비중이 15%시잖아요. 저는 한 20%까지는 채우셔도 될 것 같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20% 보유하신 상황에서 좀 길게 버티실 수 있으면은 추가 매수를 5% 정도 더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추가 매수 가격대는 지금 주요 지지라인인 28만 원을 이탈했기 때문에 다음 지지라인 한 25만 원 부근까지는 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낮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25만 원 부근이 오면은 너무 많이 늘리지 마시고 딱 5% 정도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좀 아무래도 길게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천천히 그냥 한 2년, 3년짜리 적금을 하나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40만 원까지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좀 여유롭게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말씀드린 가격대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으셔도 되는 종목이니까요. 비중은 조금만 더 그리고 천천히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에 대한 궁금증도 보내주셨는데 5% 정도 지금 지지라인이 25만 원에서 추가 매수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여유롭게 끌고 가신다면 목표가 40만 원도 도달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4227번님 SK케미칼 31만 원에 20% 비중입니다. 최근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데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연일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하락이 지수 하락에 의한 하락인가요? 지수 하락에 의한 하락이라고 하기에는 좀 네. 너무 많이 빠지기도 했고 네. 매수가에 비해서 이제 많이 하락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SK 바이오팜 때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상장하고 나면은 상장 이슈로 상장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미리 빠지는 자리들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사서 내가 이 종목 계속 빠지는 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빠지는 구간만 보시고 올라온 구간에서는 안 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시면 많이 올라왔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 아스트라제네카의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도 있는데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되는 순간 뭐 그 이제 뉴스가 나오죠. 자회사의 이제 그 이익이 이제 뭐 반영된다 뭐 이런 것들 막 뉴스가 좋은 뉴스 나오지만은 현실은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고 사라고 하고 실제 물량은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이벤트 소멸이라는 걸 여러분들 항상 인지해 주셔야 되고 계속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계속 당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소멸이라는 거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제 그 실효성 그리고 또 조금 리스크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 조금 리스크로 반영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지켜줘야 될 자리들도 지금 깨고 내려오는 측면이기 때문에 원래 이 종목은 최소 27만 원을 지켰어야 돼요. 27만 원을 지켰어야 되는데 거기보다 더 흐르고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여기서 전에 한번 잡았던 24만 원대까지 깨고 내려오면 사실은 20만 원대도 사실 위협받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만큼 올라왔던 종목이고 기대감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온 만큼 빠지기 시작하면 사실 어디까지 빠질지는 여러분들 차트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어오신 만큼 손절가 짧게 한 24만 원까지만 손절가 잡고 그 자리가 깨지면 이제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기대감이 실려 있는 종목들 외에 기대감이 나오기 전 종목들 내가 이 종목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종목들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뉴스가 한참인 종목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최근에 명신상업도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있지만 한참 뉴스가 핫하면 여러분들 보고 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좀 피해가면서 주의 깊게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방이 여러분들 적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시장 이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돈 많고 정보력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빼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피해가면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 손절가 24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4만 원으로 손절가 제시를 해주시면서 이슈 소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주셨습니다. 저희 열심히 공부해서 손실 잘 나지 않고 수익으로 가는 길 함께 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팀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야기는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하시라는 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고수의 피키즈 정답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2번 종목 S로 시작하는 6글자인데요. 정답 부탁드립니다. 오늘 종목 S&T 모티브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저희 노란톡방에서 뭐 쏭아따 타는 모태범 씨 보신 분 뭐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앞으로 이제 이 종목을 볼 때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삼성 SDI를 삼성 성동일 씨를 했더니 아직도 SDI를 보면 성동일 생각난다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종목을 또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시초가 잡아왔습니다. 62,700원 잡아왔고 시장이 밀리면서 약간 더 밀려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62,000원이니까요. 목표가 72,000원, 손절가 57,000원 잡으시고 많이 급등했다가 지금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120선 인근에서는 지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충분히 한 번 정도 더 반등을 줄 수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 S&T 모티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 S&T 모티브였습니다. 저희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너무 유쾌하고 재미있는 문자가 많았어요. 어떤 문자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6792번님 정답 S&T 모티브입니다. 울 5살 손자가 이영재님을 보고 우리 유치원 대빵 원장님이 TV에 나온다고. 네. 네. 원장님, 네. 아유. 투자 네. 중이신가요? 제가 또 원장 선생님 상이긴 하죠. 누가 봐도 저기 이제 그 뭐, 네. 뭐라 그럴까요? 이제 밑에 일하는 실무자보다는 저기 소파에 앉아있는 좀 느낌이 좀 사이즈긴 합니다. 환영하고 5살 때부터 주식방송을 보시면은 사실 여러분들 미분 적분 이런 거 어렸을 때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분 주식 공부하기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우리 네. 어린이 친구들도 함께해요. 네, 5살 때 미적분을 공부할 수 있는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542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S&T 모티브 정답 보내주셨고 요즘 남편이 바빠서 얼굴 보기 어려운데 너무 닮아서 계속 보게 된대요.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원래 네. 이제 그 몸무게가 세 자릿수 되는 사람들 생기 다 비슷비슷해서 저랑 김준현이랑 문세윤이랑 뭐가 다릅니까? 거기서 거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남편분 아직 사랑하시나 봐요. 이제 보고 자꾸 보시는 거 보면은 남편분은 별 사랑하지 않으시면은 제 얼굴을 보고 채널 돌리셨을 텐데 축하드립니다. 뭐 사랑받는 남편분도 되게 부럽고 좋은 사랑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사랑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오답인데 이분이 소나타 모티브라고 보내주셨어요. 황사의 주식 하락에 힘든데 유쾌하게 웃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소나타 모티브 정답입니까, 오늘은? 아하, 안타깝네요. 네. 이게 소나타 모티브를 보내주시면 정답일 수도 있는데 네. 소나타 모티브는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문자들 보고 네. 재미있는 문자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뽑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재미있는 문자요? 그러면은 네. 제가 재미있는 문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 일생 동네 문구점 뽑기도 안 되는데 설마 깨악하고 벌써 자기가 당첨이 되셨다고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이번 뽑아주실 겁니까? 문구점 뽑기부터 시작하시죠. 네. 문구점 뽑기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네. 이게 또 층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오셔야 되거든요. 문구점 네. 500원짜리 요즘 뽑기도 500원씩입니다. 네. 제 때만 해도 100원이었는데 그래서 네. 문구점 뽑기부터 다시 한번 해서 이쪽까지 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탈락입니까? 탈락자가 지금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여러분들 그리고 9167번님께서는 우선 오늘 동네 문구점을 가셔서 뽑기를 성공하시고 다시 한번 저희에게 다음 주에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문자까지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김선아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 달에 만나뵙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웃으면서 문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다섯 분을 추첨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을 저희가 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로 연락이 가니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 온다고 하더라도 꼭 받아주시고요. 잘 활용하셔서 어려운 장에도 불구하고 수익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봅니다. 김나은 캐스터 전해주시죠. 시황센터입니다. 이 시각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하면서 우리 증시도 상승으로 문을 열긴 했습니다만 이내 하락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코스피부터 지수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는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낙폭을 마련하는 모습이었다가 또다시 반락하면서 오늘은 변동성이 좀 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지수 3150선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지금 0.52% 살짝 밀려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현재 개인만 나 홀로 매수를 하면서 4거래일 연속 개인의 나 홀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과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매도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요. 기관 지금 2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757억 원, 1천억 원 가까이 매도하면서 오늘은 시총 상위주류도 한두 종목을 빼고는 전부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상승하면서 문을 열었지만 하락을 했고요. 또다시 낙폭을 만회하다가 또 하락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 전 거래일에 990선을 내줬는데 오늘은 980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0.85%, 1% 가까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의 나 홀로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로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그동안 큰 손으로 활약을 했었는데 최근 3거래일 연속 연기금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강주입니다. 요즘 굴뚝주들의 강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돋보이는 건 바로 이 철강주일 텐데요. 오늘 개장 직후 철강주들이 동반 급등을 했지만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조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에선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중소형주 위주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이 철강 수출 증치세, 즉 부가가치세 환급을 폐지한다라는 소식에 우리나라 철강 업계들이 반사 이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하이스틸이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23%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동양철관 장중 1,950원까지 찍으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TCC 스틸은 시간의 거래에서도 상한가를 썼고요. 오늘도 갭상승 출발하면서 이 시각에도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동일철강, 화인베스틸 전부 다 상승 권역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역시나 연일 급등 시세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업황 호황에 따른 수혜를 입으면서 수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 미포조선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장 직후 신고가를 썼고요. 지금 이 시각에도 10% 가깝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도 크게 올라갑니다. 8%가량 상승하고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이 초대형 LPG 운반선 두 척을 수주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장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역시나 수주 소식을 알리면서 이 시각 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상승세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섹터도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으로는 상장 리츠 관련주입니다. 여기서 지금 모두투어 리츠를 제외하고 이 종목들은 모두 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소리소문 없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차트를 보시면 거의 똑같다시피 할 정도로 강력한 우상향 흐름을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코랑코 에너지 리츠는 주유소를 편입한 종목으로 상장 이후에는 좀 부진하다가 지난달부터 강세 흐름을 시연하면서 오늘도 5,700원까지 장중 고가를 찍는 모습이었고요. 신한 알파 리츠부터 ESR 캔달스퀘어 리츠까지 전부 다 오늘장 신고가 경신하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츠 관련주들도 유심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시각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4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4월 마무리 잘 하시고요. 5월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과 함께 수익으로 가는 길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